2020 한국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올 한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제22회 한국 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이번 시상식은 인권 실천과 국회 의정, 사회 공헌, 공공기관, 기초자치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습니다. 이날 인권 실천 부문에서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총장,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등 7명의 개인과 기관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. 이날 수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동행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.